마을 언저리에 자리한 이곳은 신재석, 신준호 부자가 운영하는 고재 가구 전문 공방. 고재란 낡은 한옥이나 가구를 철거할 때 나오는 목재를 말하는데요. 그렇게 얻은 자재를 새 가구로 만드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시쳇말로 오래된 멋이 있는 빈티지 가구점인 셈이죠. 이 물건은 옛날 부엌문으로 책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거 앞에 있는 건 옛날 정지문이고요. 이 옆에 있는 이 몸통은 옛날 대문을 뜯어서 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안에는 이제 원목으로, 깨끗한 원목으로 고재를 유품해서 다시 만든 거죠. 소리도 옛날 부엌문 소리죠. 이게 홍밭이라고? 오늘 부자가 들른 곳은 양평 광탄리에 있는 고재 상점. 하나같이 귀한 나무라곤 하는데, 글쎄요, 모르는 사람들 눈엔 낡아빠진 폐자재로만 보입니다. 어떤 고재는 지금 사실? 고재 기둥하고요. 그 다음에 대문짝, 그 다음에 선반. 주문 받은 것도 있고 개인 작업을 위해서도 있고요. 다온 김에 이제 다 사가지고 가야죠. 필요한 걸. 과연 이 속에서 보물을 찾아내는 안목이란 어떤 걸까요? 일단은 느낌이 첫째로 좋아야죠. 느낌이요? 이제 이 대문에 이제 골 느낌이나 이제 연대 그런 거, 이제 연대가 오래된 거는 아무래도 나무가 단단하고 골이 잘 져서 이게 작업을 해놓으면 상당히 이쁘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게 대장간 못이에요, 옛날 뽕. 이건 일반적으로 이렇게 일반 뽕 같은 거 박힌 거는 연대가 돼 봐야 한 30년. 30년 이 정도, 40년 이 정도 되고, 이 대장간 못을 박힌 것들은 거의 이제 한 60년에서 80년 사이, 뭐 100년 넘은 것도 있고요. 목수였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어릴 적부터 나무 보는 눈이 남달랐다는 신재석 씨. 지금도 시기한 나무만 보면 심장이 요동친다는군요. 그렇죠. 내가 저 나무가 내 나무를 되게 좋아하니까 나무 찾을 때가 제일 좋죠. 그러고 보면 이 집안 3대째 가업을 대물림하는 셈입니다. 일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나마 오늘은 좀 가벼운 것들만 옮겨서 다행이지, 전에는 엄청 큰 기둥 같은 것도 옮길 때도 있고 그러면은 이제 등이 다 옷이 상체가 다 젖죠. 차를 일단 아들 준호 씨가 이 일을 업으로 삼은 지는 6년째. 제가 중학교 때부터 아버지가 이쪽 일을 하시니까 이제 방학 때 놀러 와서 하는 거 보고 같이 한번 해보고 체험을 해보고 하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식으로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쪽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솔직히 제가 꼬셨어요. 꼬시기. 왜냐하면 우리 아들이 타고났더라고요. 이게 손재주가. 오늘 두 부자에게 들어온 주문은 평상입니다. 옛날 한옥에서 쓰던 툇마루 두 개를 이어붙여 널찍하게 만들 텐데요. 시중에 흔치 않은 만큼 고재는 가공 과정이 까다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실수를 줄이기 위해선 설계나 재단 같은 기초 작업에 공을 들여야 하지요. 이거 지금 어디 있어? 확인해. 기존에 쓰던 자재다 보니 못이나 연결 철물이 많습니다. 이를 하나하나 찾아서 제거해야 가구가 제대로 나오는 법이죠. 고재는 오랜 시간 외부에 노출돼 온 까닭에 표면이 불규칙하고 이물질이 낀 것도 많죠. 이를 정갈하게 다듬는 것도 목수의 몫입니다. 절대로 깎아내거나 뭐 다른 방법은 안 써요. 이거 그대로 살리는 대신에 속에 배겨 있는 먼지나
이물질이나 이런 걸 벗겨내는 작업이에요, 이 작업이. 이게 속에 있는 그 나무의 그 느낌, 색깔, 그대로 살려내는 게 이제 작업이죠. 한편 아들은 아들대로 자기 일에 바쁜데요. 이거 지금 제일 굵은 걸로 한 거야?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아빠 분명히 어저께 와서 이 음새 팔아 그랬지? 네. 팠어? 아니요. 어제 분명히 얘기해 줬구만 그걸. 이게 원래 하나짜리인데 두 개로 제작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커서. 그러면 얘를 갖다 분리가 돼 있으니까 하나로 만들려면 연결 부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연결 부위를 안 한 거예요, 우리 아들이. 아들도 깜빡했나 보네. 아이고, 아드님, 큰 실수하셨네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게 이거 같고 저게 저게 같고 너무 헷갈리기 시작하면서 혼나긴 많이 혼나고 있죠. 딱 한 가지만 얘기하고 싶어요. 초심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거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일이라고 생각하면 이 직업은 힘들어요, 진짜. 머리가 안 들어, 이 머리에 인식이 안 돼요. 근데 내가 즐겁고 내가 즐기면 머리에 자동적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알아도 몸에 익으려면 시간이 걸리는 직업이 옥수라는군요. 작업을 시작한 지도 3일째. 이제부턴 슬슬 마무리 공정에 들어가는데요. 쇠기를 덧대 높이를 맞추는 까다로운 작업입니다. 자, 이제 남은 건 마감 작업입니다. 묵은 습기를 말린 후 기름칠까지 더하니 제 색이 살아납니다. 부자가 합을 맞춘 3일간의 작업이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잘 맞는 것 같아요, 나무를. 그래서 아주 좋게 불과 아주 잘 나왔네요. 아주 좋아요.